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원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도쿄마루의 글록 19 젠4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저희가 오픈한 레인지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촬영이 조금 편해진 것 같네요. 그만큼 영상을 더 자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 앞으로 자주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비교적 신제품인 마루이사의 글록 19 젠4 모델이잖아요. 글록 17 젠4 모델이 판매량이 좀 많았는지 비교적 빠르게 제품을 출시한 것 같아요. 제품을 살펴보니까 젠3 모델에서 외형만 바뀐 게 아니라 내부 일부 부품도 변경이 되었고 버그도 있어. 아, 탁방! 마루에서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자세한 건 엔지니어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할게. 우선 글록 19 젠4 모델은 젠3 모델이랑 변경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프레임 텍스처가 변경이 되었고, 탄창 멈치가 대형으로 바뀌고 좌우 변환 장착이 가능해졌고, 내부적으로는 이중 리코일 스프링으로 변경된 정도야. 글록 19 젠4의 변경된 부분은 VFC 글록 19 젠4 리얼 리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칭 일본 내수용이라서 그런지 박스에 글록 19 상표를 그대로 사용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실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총의 상표권이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법의 허점을 이용했달까? 전체적인 외형은 예전에 나온 제품처럼 완전히 장난감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실총이 없는 기믹 같은 약간 장난감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아쉬워. 예를 들면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를 이용한 안전장치 같은 경우인데 이건 이제 바꿔줘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일본 내부 법규 때문이겠죠? 그렇지, 일본 내수용이니까. 이 제품은 전체가 플라스틱 제품 이지만 글록 17 젠4 모델처럼 표면에 꽤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여. 슬라이드를 후퇴시키면 드러나는 아웃바렐에는 메탈릭 계열의 진회색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고, 슬라이드에 있는 각인은 폰트가 좀 굵은데 이건 플라스틱에 좀 짙은 각인을 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각인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메탈 슬라이드를 변경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VFC랑 다르게 백스트랩이 추가로 4개나 더 들어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VFC에서는 제공을 안 해주니까 추가로 이렇게 여분 부품을 제공해 주는 건 장점이지. 하지만 나처럼 손이 큰 사람은 막상 사용하려 보면 그립이 너무 두꺼워져서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 저는 비버테일로 되어 있는 백스트랩이 오히려 하이그립 잡을 때 되게 편해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뭐 사용자마다 다른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건 큰 장점이겠지. 그리고 이 제품은 외형보다는 내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많으니까 분해해서 한번 살펴보자. 슬라이드는 어때요? 마루이 제품들은 다 플라스틱이라서 잘 파손된다고 하던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슬라이드 멈치가 걸리는 부분에는 별도의 금속 부품이 들어있어. 하지만 파워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품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사용 전에 미리 접착을 하거나 아니면 메탈 슬라이드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 해답은 없어. 아웃바렐은 어때요? 글록 19 젠3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이랑 아웃바렐이랑 잘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모델에는 뒷부분을 아예 쳐버렸어. 이건 그냥 당기면 바로 빠지는 정도인데 너무 잘 빠져서 슬라이드 분해하다가 슬라이드 내부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리코일 스프링도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젠4 모델이니까 이중 스프링으로 바뀐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7 젠4 모델이랑 챔버에 결합되는 돌기 형상도 바뀌어버렸어. 17 젠4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을 시키려고 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아, 그리고 이중 리코일이면 블로우백이 더 세진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예요? 이중 스프링이 블로우백이 세진다면 실총에서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네. 그리고 하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바뀌었는데 프론트 샤시의 형상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슬라이드 스토퍼, 해머의 형상이 바뀌었어. 슬라이드 스토퍼는 실총과 비슷한 돌기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건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리얼리티 겸 약간은 파손에 대비를 한 것 같기도 해. 그리고 해머는 슬라이드가 후퇴할 때 블루백 유닛에 닿는 부분이 젠3 모델은 좀 심했는데 그 부분이 형상이 많이 변경이 되었어. 그리고 이슈가 된 탄창을 강하게 삽탄할 경우에 격발이 되는 문제는 엔지니어 리뷰에서 보기로 하고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 집탄 체크는 10m에서 10번씩 3회, 탄은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1.4도, 매거진의 온도는 21.7도입니다.
이제 글록 19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47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252g입니다. 매거진은 총 22발이 들어가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2.6도, 매거진의 온도는 지금 너무 차갑기 때문에 20도까지 올리고 나서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온도와 비슷한 온도로 매거진의 온도를 올려두었습니다. 매거진의 온도는 20.3도로 그럼 몇 발을 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카운트는 54발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 정상 작동 범위는 50발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탄창을 세게 넣으면 격발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거는 마루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트리거 없이 격발되는 그 문제 때문에 오발로 인한 심각성으로 마루에서 리콜을 결정했어. 포함된 제품은 글록 19 젠 3, 글록 17 젠 4, 그리고 글록 19 젠 4 모델인데, 마루에서는 탄창을 설계 기준 이상의 힘으로 사탄했을 경우에 내부 부품이 변형이 가서 격발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탄창을 강하게 넣었을 때 그 충격으로 해머를 잡고 있는 시어가 풀리는 것 같아. 이 증상은 처음엔 가끔 발생하다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자주 발생해. 분해된 상태로 보면 탄창 밸브 위쪽에 턱이 추가되었는데, 이 턱이 탄창을 삽탄할 때 샤시에 부딪히면서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돼. 그 충격으로 시어가 풀리는 건데, 처음에는 잘 안 풀리거나 시어가 조금씩 이동하다 자주 발생하면 마모가 진행되어서 쉽게 풀려버리는 거지. 아, 그 M17 드랍 테스트에서 격발되던 거랑 비슷한 거니. 그렇지, 똑같은 현상으로 보면 돼. 뭐 인터넷에 이미 해결법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직접적인 원인은 제거를 못하지만 그 원인을 발생시키는 요인 제거를 함으로써 이 증상을 해결을 할 수는 있어. 탄창 뒷부분을 가공하기는 힘이 드니까 탄창에 맞닿는 샤시 부분을 가공을 해서 탄창이 직접 부딪히지 않는 유격을 만들어주면 돼. 글록 19 젠 3 모델도 동일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해머 샤시를 가공해서 증상이 해결되는지 확인해 볼게. 지금 이게 가공한 샤시를 넣은 총인데, 작동에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발이 되지 않아. 그럼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건가? 그렇지. 만약에 가공이 부담스러우면 턱이 없는 탄창을 사용하면 돼. 그리고 이건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때? 우선 플라스틱 슬라이드니까 반동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동이 퍼프듀너를 썼을 때도 플라스틱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지지도 않았고요. 저는 마루이 19 젠 3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싼데도 마루이를 사서 튜닝까지 한 이유가 집탄이라던가 안정적인 작동 때문에 사서 쓰는 거잖아요. 확실히 마루이답게 작동의 안정성이라든지 집탄이 좋아서 게이머분들이나 슈팅 매치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매거진을 강하게 사탄했을 때 오작동 되는 건, 저는 마루이 순정 매거진을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순정 매거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마루이 글록 19 젠 3랑 젠 4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신제품이고 앞으로 서드파티 옵션도 젠 4 위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구매를 한다면 저는 젠 4를 추천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완성도는 젠 3랑 젠 4랑 큰 차이는 없기는 해요.
마루이 제품은 리얼리티를 포기하고 확실한 작동과 뛰어난 집탄으로 게이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알려진 버그 때문에 마루이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될지 아니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더 신뢰를 받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본을 제외한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리콜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판매가는 150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판매가는 33만 6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루이 글록 19를 사시는 분들에게 젠3나 젠4 중 비교를 많이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신제품인 젠4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루이 글록 19 젠4 모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시스 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버그는 실총급이네. 총파역 검사 중에 드랍 테스트도 있어.